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환란 이후에 일어날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임하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각 절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는 짧게 세 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록을 보면 이제 나팔을 불 때 하나하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환란과 또 나팔을 부는 것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사람을 모으는 이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을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실 때 환란의 때가 같이 임한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을 보면 6절로부터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기 전에 계시록 7장을 가보면 인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이끝 저끝에서 사방에서 모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인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치는데 그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기 전에 인을 치고, 근데 이 인을 친 14만 4천이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을 불기 전에 먼저 환란이 시작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큰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한 것처럼 이 환란 후에 나팔이 불어지고, 나팔을 불 때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란, 그리고 이 환란 전에 어떤 휴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14만 4천인은 환란을 통과한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통과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말씀은 이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야 된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두 종류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죄의 옷이고 다른 하나는 의의 옷입니다. 스가랴서를 가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옷을 벗기고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입었던 옷은 세상의 옷,
더러운 옷, 죄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의로운 옷, 거룩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분명히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셔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 된다. 죄의 옷은 벗어버려야 된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죄의 속성을 따라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흰옷을 입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을 칠 때 그 인을 맞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의의 옷을 입은 자요 인을 맞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을 맞은 자들만이 환난을 통과한다. 그 환난 중에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환난의 때를 통과한다 말씀입니다. 환난의 때를 어떤 자만 통과한다고요? 분명하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것들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져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인을 맞은 자가 되어져요. 반드시 이 나팔을 불기 전에 우리는 인 맞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그냥 단순하게 나팔을 불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은 이스라엘이 나팔절에 나팔을 붑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4개월이 지나면 7월 1일이 될 때 나팔절이 되어져요.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무엇을 하냐면 성회로 모이지만 회개를 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이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계시록 8장을 가보면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이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인을 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나팔을 불 때마다 7절로부터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지 1이 다 타버리게 되고 수목의 3분지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게 된다.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지 1이 피가 되어지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지 1이 그리고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그 물들이 다 쑥이 되어져서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져 버린다. 계속해서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냐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지 1과
달 3분지 1과 별들의 3분지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지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지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그러니까 아, 이 해와 달과 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낮에 떠 있는 해, 밤에 뜨는 달과 별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는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해는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해로 표현하고 있고 다른 해가 또 있죠. 그 다른 해는 이 세상의 권세자, 마귀를 말하죠.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하는 달, 그러니까 이 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달은 이 땅에서 그 권세를 받아서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별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도록 하게 한 그 지도자들, 목사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지를 아니하고 사단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나타내지 아니하는 해, 달, 그리고 그에 속해 있는 성도들, 별이 나팔을 불 때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으실 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첫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서 3분지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지 1도 타버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는 땅이 타버리고 심령이 타버리고 거기에 수목,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져야 될 것들, 인생들이 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물들이 피가 되어서 마실 수 없는 물, 생명의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빛을 잃어가는 그 가운데서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이 있고 그곳에서 남아서 함께 심판에 처해지는 자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겠는가?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성회로 모이라고 나팔을 붑니다. 성회로 모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죄일이 있기 전 40일 동안을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이전 30일 그리고 나팔절로부터 그 용키퍼라고 하는 속죄일까지 10일 그렇게 해서 총 40일을 회개를 하는데 왜 그들이 40일을 회개했냐 하면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땅에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그것을 회개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날이 바로 그날이지만 이 세상에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참 믿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한 교회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와 같은 재앙들이 임하게 되어져서 그들은 나팔을 불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무엇을 위해서
주고 있느냐. 계시록 11장 18절의 말씀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기 위함이요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에게 속하느냐? 이 세상에 선지자들이든 성도들이든 작은 자였든 큰 자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 속했느냐? 아니면 그 반대, 이 땅을 망하게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속해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 나팔을 불면서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을 가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일곱째 나팔을 부는 날, 그 나팔을 분류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방인에게 내린 모든 진노의 저주가 너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멸망을 말했고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구원을 말씀했습니다. 이 땅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어떤 나팔을 불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내 믿음을 돌아보아서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오늘 지금 이 상황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자인가? 하늘을 보고 있는 자이냐? 아니면 땅을 보고 있는 자인가? 땅을 바라보는 자는 땅에 속한 자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은 이 나팔을 불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에 주신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생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가는 것들을 쫓아서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지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오직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나온 자요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의 피로 옷을 씻고 거룩하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자만이 하늘에 올라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아시고 이 우리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을 해요. 그래서 속죄일에 그들이 통곡을 합니다. 회개의 통곡이 있는가 하면 애통의 통곡이 있게 되겠죠.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큰 영광을 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시고 매일매일 준비하시는 믿음의 행진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